네, 안녕하십니까. 오돌로무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예, 또 이제 이지풀 묘목을 심기 위해서, 예, 준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 장가지하고, 이제 원둥치하고 전부 다 이제 치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장가지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보냈어요. 예, 이쪽은 지금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이쪽 이제, 시나우 스위트 나무, 나무거든요. 고랑이거든요. 이쪽으로 다 붙여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파쇄기가 오면, 예, 파쇄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은 이제, 없죠. 예, 원둥치가 전부 다 없죠. 예, 다 이제, 저기 보이는 SS기에, 예. 적재함에 다 실어가지고 일단 한 마리는 했습니다. 한 마리 했는데 한 마리가 더 남았는데 저거는 조금 이따가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저 다른 고랑에도 고목들이 있어요. 고목들이 있는데 그 고목들은 이제 전부 다 지난 영상에 보시면 제가 라카로 칠해놓은 표시해놓은, 예, 색이 안 나는 사과들 아시죠? 예, 그 나무들을 전부 다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 나무들을 제가 다 자른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나무들을 지금 다 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것도, 요 나무도 그렇죠. 색이 아예 안 납니다. 요거. 새파랗게. 안 나더라고요. 요 위, 일단 밑에 가지, 손 잘리는 데까지만 이제, 가지를 다 쳤고요. 나머지는 이제 리프트 타고 와서 위에도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원둥치를 이제 밑에서 다 자를 생각입니다. 요 자른 상태에서는 아마 이제 다른 식재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벌써 2열로 재식이 돼 있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하나호지가, 예, 아주 유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안 그래도 상인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한다는 말씀이, 제가 K1하고 하나호지를 생각하고 있다 하니까, K1은 이제 대과긴 대과인데, 조금 뺀질해하고, 이제 고객들한테 조금, 안 좋게 보인다. 예, 맛이 좀 없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인기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하나우지를 아마 유력하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이지풀 바로 옆에 고랑에는, 신한호 골드 고랑을 한 고랑을 더 만들었었어요. 2열로 재식된 곳이. 거기에 이제 고목들은 베가지고 아마 신한호 골드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한호 골드가 이 수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들은 이제 뭐 서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가지들이 겹쳐도 색은 다 색나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양만 좀 잘 들어갈게끔, 예, 그 정도 이제 공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 중간에 고목 야를 이제 자르잖아요. 자르면 여기에 있는, 예, 2열로 재식이 되어 있는 요 나무가 전부 다 골드입니다. 골드고, 요 나무가, 지금 기존에, 예, 이게 미얀마 부사고, 예, 요게 색이 너무 안 나요. 색이 너무 안 나기 때문에 표시를 해가지고, 예, 자르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옆에 요것도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제 재식한 양쪽 다, 예, 골드입니다. 그 요 고랑 전체가 골드 고랑이 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미얀마 부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잘랐습니다. 그 전에 자르고 이제 색이 좀 난다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죠. 예, 여기도 있고 저 앞에 가면 저기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띄엄띄엄 있는 이유가 색이 좀 난다고 놔뒀더니만 역시나 안 나네요. 예, 그래서 다 자르고 이제 골드 고랑으로 요 고랑은, 예, 만들 예정입니다. 빨리 좀 갱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색이 아예 안 나기 때문에 진짜 소용이 없습니다. 예, 놔둬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랑에도 전부 다 이제 고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체크를 해놨었어요. 이제, 라카로 다 칠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지를 자르면서, 밑에 밑둥치까지 다 날릴 예정입니다. 요 고랑 이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2열로 재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이제 재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다 쳐놓은, 예, 거의 3분의 2 이상 쳐놓은 여기 이지풀, 이지풀로 다 묘목을 심을 예정인 요 고랑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는 이제 내년도에는 아마 사과 자체가 아예 없다. 아예 없는데, 일단 뭐 바이로이드 걸린 나무들은 그대로 놔둬도 뭐 있으나 없으나 매나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없애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기가 할 일이 일단 그겁니다. 예, 장가지 이제 옆으로 좀 치우고 고목들 좀 실어 가지고 갖다 주고, 또 이제 밑거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밑거름 처리해 오니까 요 부직포 양쪽으로 또 벌리고 있습니다. 예, 양쪽으로 이제 벽돌로 다 돌로 이제 눌러 놓은 이제 부직포들을 다 벌려 주고 있습니다. 벌려 가지고 밑거름도 이제 이번 주 내에 아마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요까지만 했고 지금 한 네 고랑 정도 더 벌려야 됩니다. 아직 덜 했습니다. 예, 오늘 요거 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과 판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과가 싱겁니 맛이 없니 색깔이 좀 그렇니 하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예, 헝가를 주문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오늘 안 그래도 상인이 오셨다 가셨다 했잖아요. 예, 그분한테 거의 2분의 1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고 나머지도 예약을 해버렸어요. 예약을 해버렸는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도와주시면 제가 판매를 안 하는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안 도와주시고 뭐 또 이렇게 이런 전화가 오고 이러면 그냥 판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니까 일 뭐 전화 저도 이제 일하면서 뭐 택배 전화 받으면서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 사실이고, 또 이제 사과 자체도 하나하나 제가 맛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박스 포장할 때마다 제가 한 개씩 맛을 봅니다. 맛은 그만큼 많이 먹어요. 그만큼 많이 먹는데 뭐 포장 개수는 뭐 전부 다 30개 이하로 다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0개까지는 제가 안 먹습니다. 먹는데 한 박스 할 때마다 거의 조금 이거 맛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거 다 먹어봅니다. 먹어보면 다 맛있어요. 예. 근데 제가 먹은 것만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예. 그러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어떻게 해서 제가 또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그래서 오늘 뭐 아침부터 그 전화를 받고부터, 예, 그 이후에 상인이 와가지고 그냥 다 판매를 해버렸습니다. 해버렸고, 인터넷 판매라든지 그게 판매가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세상에 진짜 여러, 사람들이, 예, 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제가 나쁜 거 보냈으면 정말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제가 조금 너그럽게 용서를 좀 구한다고, 예, 영상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예, 직접 사 드시는 분들, 제가 만약에 사 먹어도,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예, 맞고요. 일단은 판매 아이가 반은 남았으니까요. 반은 아직 예약만 걸어놨습니다. 조금 며칠 있다가 조금 두고 보고 이제 판매를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사람은 오케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판매가 제가 안 되면, 예, 제가 판매를 할 생각이거든요. 상인한테 넘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가 만약에 이제 유튜브 상에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고 만약에 사과 판매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통으로 다 이제 넘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과 많이 사과를 이제 팔아 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미색 사과가 조금 많아요. 예, 미색 사과가 많기 때문에 미색 사과를 제가 이제 창고에 가서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녁에나 뭐 내일 저녁에나 한번 영상 이제 창고에 가가지고 제가 미색 사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좀 캄캄하지만 일단 한번 보여드릴 건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보여드리고 제가, 예, 금액도, 예, 산정을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오늘 일이 많이 밀려 있어요.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뒤에 이제 판매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예,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여튼,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오늘 좀 포근하네요. 포근한데 그래도 일교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건강 챙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